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9일 만에 다시 충청을 찾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. 이재명 위원장은 50곳이 넘는 접전지역의 결과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며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서 한소희 기자입니다. 대전을 찾아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친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. 정부의 R&D 예산삭감을 부각시켜 비판하는 동시에 20, 30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입니다. 연구개발 영역에 낭비가 많다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말로 무지한 행위다.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. 이 위원장은 접전지 50에서 60곳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정당이 결정되는 만큼 거듭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. 충청 지역 지원 유세에선 대전과 충청은 한반도 정치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면서 참여가 곧 권력이라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습니다.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 포기한 만큼이 기득권 소수의 권력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위원장은 선관위가 투표소 안에 대파 반입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서요. 그러면 디올백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야?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갖고 투표소에 가도 되냐는 질의가와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주거나 비밀투표 원칙이 깨질 수 있어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민주당 후보 지원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투표로 현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제주에 이어 격전지 부울경과 충청 지역을 훑으며 정권 심판론을 띄워온 이 위원장은 총선 앞둔 마지막 주말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